왜 묘에다 썩지 않은데 친한 동성애지 많이 생겼다고. 아. 그렇게 요렇게 거짓말을 이제 와서 어떻게 고칠 겁니까? 예.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국립 5.18 민주묘지 1묘역 그 사이버 추모 공간이 있습니다. 사이버 추모 공간에 그 묘역에 조사천 씨가 1묘역 57번으로 되어 있는데 누르니까 그 밑에 조사천 씨에 대한 인적정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조사천 씨의 그 행적에 대해서 직업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바로 되지 있지 않군요. 네, 보겠습니다. 장재임 여사의 이야기와는 좀 다릅니다. 조사천 씨는 전남대학교 후문 근처에서 건축업을 하고 있었다. 예정됐던 공사가 며칠 뒤로 미뤄진 1980년 5월 18일 비상계엄령이 확대되고 통행금지 시간이 앞당겨졌다.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간 조사천 씨는 아내 정동순 씨와 함께 처가에 가서 농사일을 돕고 20일 집으로 돌아왔다. 조사천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주 교육대학교 정문 앞에서 공수들에게 학생들이 구타당한 것을 보고 그들을 뜯어말리다가 공수들에게 맞고 말았다. 공수들에게 맞고 말았다. 이 일에 대한 분노로 조사천 씨는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 21일에는 인부들과 함께 집에서 점심을 먹고 밖으로 나가 계림초등학교 뒤쪽에서 시민들이 몰고 다니던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손총에 맞았다. 학생들이 급히 기독교 병원에 옮겼으나 손 쓸 겨를도 없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조사천 씨가 총에 맞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 정동순 씨는 그와 함께 나갔던 일행에게서 그가 총에 맞았던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러나 어디 병원으로 옮겼는지 몰라 가까운 개인 병원을 뒤졌으나 남편을 찾지 못했다. 다음 날이 돼서야 남편을 찾았고 구묘역에 안장됐다. 다섯 살에 상주가 된 아들 조천호 씨는 매년 5월마다 매스컴에 시달리다가 1998년 6월부터 5.18 묘지에서 일하며 광주의 5월에 잊혀지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은자 정동순 국립 5.18 민주묘지 국가보훈처 산하 국립 5.18 민주묘지의 안장자 찾기 거기에 조사천 고 조사천님 돼가지고 그 조사천 씨에 대한 그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천 씨는 1980년 5월 21일 날 여기서도 5.18 기념재단과 마찬가지로 사망 원인이 흉상, 좌전흉부, 맹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사망 장소는 도청 앞 총상우 광주기독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천 씨의 정확한 사인을 알기 위해서 80년 6월에 광주지검에서 낸 음시 조서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5월 20일 사망자, 5월 20일 사망자 중에서 여섯 번째 여기 조사천 씨가 나오죠. 네, 조사천 씨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33살 목공 14시에 광주기독병원에서 사망했고 그 원인은 사인은 총상 카빈에 의한 총상입니다. 근데 카빈 총은 그 당시 공수부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수부대는 M16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천 씨가 조사천 씨를 쏜 사람은 시민군이었습니다.